아, 나 진짜 플레이니 1등 신부. 어, 죄송해요. 어, 뭐야? 내 덜렁이 어디 갔어? 야. 야. 안녕하십니까 장장 여러분, 플레임입니다. 오늘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을 플레이했었는데 이제서야 인트로를 찍습니다. 원래 오늘 게스트분이신 율프씨와 함께 청소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녹화를 안하고 그냥 플레이를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재밌게 나왔어요 영상이. 율프씨가 굉장히 입담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입부를 따로 안 찍어가지고 편집자님한테 혼났어요. 인트로 찍어오라고. 장난한 게 아니라 매치가 팔짝 뛰겠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각설하고 빨리 본편으로 가보도록 하죠. 율프씨와의 합방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렛츠고! 자, 일단은 그래도 녹화를 하긴 할 거거든요. 네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탯을 하고 있는 섹시한 김율프입니다. 섹시? 그런 컨셉이었어? 아이 대걸레로 왜 나를 딱 봐. 심지어 그 엄청나게 더러운 걸로. 자, 이게 물통 뽑는 기계, 그건 알지? 네. 우리 율프 하고 싶은 거 다 해. 휴. 와, 시작부터 대판치네. 아니 그냥 팀원 돌아줄 뿐인데. 맘마매야. 방송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이제 좀 넘었어요. 그래도 하신지는 꽤 오래되셨군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금방 갔더라고요.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냥 누가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거의 취미 삼아서 시작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방송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인의 소개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방송을 트위치에서부터 시작했었어요? 사실 다른 데서 조금 하긴 했었어요. 숟가락이요, 숟가락. 아, 스푼? 네. 스푼은 라디오 방송이잖아, 그죠? 네, 맞아요. 주로 라디오 방송 하시고요. 그냥 책 읽어주고 막 그랬어요. 와, 너 진짜 못 반다. 아,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 이거 제가 못 바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빨리는 거예요. 잘 보신 거거든요? 안 빨려. 와, 나 진짜 대걸레 이렇게 못 받는 사람 간만에 본다. 아니 이거 제 잘못이 아니라 이게 이상하네요. 써봐. 대걸리가. 아니 나 물통 가지고 왔는데 왜 또 다시 가서 빨고 있어. 나 아, 바로 옆까지 데리고 가지고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으야. 율프씨 어디 살아요? 저요? 저 지역 공개를 안 했는데 한국에 살아요. 아 오케이. 우린 같은 땅을 밟고 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도 공개를 안 했는데 20대 초반까지 공개했어요. 아 오케이. 오늘 율프씨의 모든 인적사항을 다 한번 까봅시다.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저요? 원래 신비주의가 좋잖아요. 요즘에는 모든 걸 공개하는 게 더 좋아하는 추세인데 구세대에 머물고 계시군요. 아 제가 또 구시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구만. 그럼 왜요?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도 대답 안 해주겠네. 지금 없습니다. 왜 그건 어? 밝히지? 가장 최근 연애했던 시기. 최근이요? 곧 로켓몬트 하겠습니다. 야 토크쇼가 진행이 안 돼. 다 비밀이야. 아 너무 재밌다. 저한테 궁금한 건 없으세요? 야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팔 떨어져 있는 거 만지작거리면서 재밌대. 어떡하지? 아니 팔랑팰랑거려요. 그치. 아 찰싹찰싹. 아 찰지구나. 아 저도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저는 이 길이 아니면은 성공을 못하겠다 확신이 있어서 시작했죠. 아 진짜요? 대학원 들어가려는 거 포기하고 그냥 바로 네네. 방송에 올인했습니다. 멋있다. 화나시면 안 됩니다. 유부남입니다. 아니 당연하다. 하 이놈의 인기. 맞을 짓을 하시는군요 평소에. 죄송합니다. 저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겹치기. 오! 아니야 그렇게 겹치는 거 아니야! 야 겹치는 걸 누가 이런 식으로 겹쳐. 이게 겹친 거야? 아니 게임이니까 될 줄 알았죠. 겹치는 거는 게임이 너무 현실적이네. 이렇게 아 이렇게 겹쳐서 들어야지. 오 역시 청소 너무 잘하시네요. 율프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 목소리랑 저한테 다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저밖에 모르는 똥멍청이요. 그렇군요. 일단 나는 아니네. 아쉽구만. 앞에 두 조건은 만족을 하는데. 제가 플레이님 목소리 들으시잖아요. 저 그 목소리 좋았어요. 그 상어한테서 도망치는 그 목소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 유튜브 보세요? 네, 보는데요.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 뭐야? 죄송해요. 최근에 본 게 제가 아마 그 상어였던 것 같아요. 엄청 옛날 아니,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이제 며칠 전에 본 거죠. 이하섭도? 그렇군요. 제가 순서대로 안 보는 병이 있어가지고. 어? 왜? 뭐? 막
갑자기 피가 튀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곱창. 아, 나쁜 애네. 아? 혼내주자. 혼내주자, 태워야겠다. 소강로로 혼내주자. 화형이다, 이것은. 잘, 아. 근데 왜 저만 하는 기분 아니죠? 제가 님보다 한 다섯 배는 청소 많이 했어요, 지금. 아닌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걸레 빨려고 이렇게, 어? 어? 이거 플레이님이 그랬잖아요, 그쵸? 저 봤어요. 어, 제...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아, 플레인님 오래 하셨으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미안. 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죠. 네, 엄청 잘하고 계세요. 아, 저 아까 플레인님한테 다 맡기면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라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사기꾼이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총알자국만큼은 율포씨 다시 켜야겠다. 아, 이게 총알자국. 이게 총알자국인, 그쵸? 네, 맞아요. 이거 왜 안 닦이죠? 분리수거도 해야 돼요. 청소 게임 영상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보긴 봤는데 청소에 대해서 유심히 안 보고 그 게임하는 그 모습만 잘 봤달까요? 노잼이어서 이렇게 스킵 하면서 봤구나?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총알자국 뭐라 하시는 거는 봤어요, 투수한테. 아, 총알자국 제대로 안 왔냐고. 그건 본 것 같아요. 왜 안 좋은 것만 전, 봐요? 저한테도 튀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배웠어요. 그 철없으시다고. 철없는 플레이님 잘 부탁드린다고 여러 명이 그러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철이 없다고? 철이야, 철. 철 말고. 철. 아, 갑자기 털이라 그래가지고 나 브라질리언 왁싱 당했나 봐 이 생각하고 있었나. 아니, 누가 그러시는데 아까? 제가 좀 늙어가지고 귀가 잘 안 들려요. 아니요, 제 발음을 잘못했겠다. 왜 자괴감을 들어. 왜. 미안해. 야, 내가 더 잘 들을게. 맘마매야. 저기 아주머니. 네. 잠깐만 와보실래요? 네? 저 아주머니 아닌데, 네. 와, 아주머니라고 하니까 바로 대답하네.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 읽어봐요. 영어. 응? 와, 발음 정확해. 와, 맞았어. 대박. 영어라고 읽는 겁니다, 이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럴이라고 쓰여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 노란색 영역에다가 이거를 네. 이렇게 모아두셔야 돼요. 그것만요? 그냥 원통형 물체들은 다 여기에다가 아.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번 클릭하면 오. 똑바로 서진다는 거는 모르나 봐. 그래요? 이걸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클릭 한번 딱 누르면은 네. 오! 돼요. 상자는 또 나중에 다른 곳에다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네. 그게 그렇게 신기해? 몰랐거든요. 여기 또 수채가 있네요. 희성이 반토막이 났어요. 어디? 희성이 반토막이 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각 맵마다 스토리를 알 수 있는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요. 어, 진짜요? 읽어주세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읽어주세요. 만들어지는 목소리로. 영어. 아, 저렇게 읽을 줄 알았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세상에. 식물 괴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렇게 막 초록색이 있는 건가? 뭐 실험을 했는데 그 식물이 네. 괴물이 돼가지고 주변에 네.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 중간 과정 여기를 우리가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한테 청소 업체 불러가지고 시키는 거네요? 그쵸. 깔끔하신 분들이네. 여기서 문제. 청소하시는 분들의 시급은 얼마일까요? 와, 내 채널 진짜 안 보는구나. 이짐 오늘부터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 때마다 시체 청소 게임을 보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꿈에서 시체가 나올 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그 정도로 볼 필요는 없는데. 율프씨는 연애를 네. 몇 번 해보셨나요? 저요?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안 해봤습니다. 정말 의외군. 제가 뭐 하루에 한 명씩 사귀었어? 깜짝하고 그냥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일상이잖아요. 세상스럽게. 아니에요. 일상 아니에요. 어찌어두신다. 이것도 꽤 했네요. 근데 이제 집에만 있어서 할 일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 여기서 누굴 만나죠? 시체를 만나나요? 나? 찌꽃! 에이씨, 왜 저래 진짜. 가, 청소해. 다 던져. 하기 싫어요. 어, 이거 뭐야? 그 레이저. 어떻게 버려요? 가지고 내려와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선물이에요. 아니, 나한테 주지 말고 네가 하라고. 아니, 선생님. 시급도 딴데. 이래서 일을 많이 시킨다 였구나. 그럼 다른 곳에서 일하든가. 이미 해버렸는데. 아, 손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손이 왜 이렇게 멀리 있죠? 예, 아니, 이건 걸레? 이건 손, 그치? 뭐라는 거야, 혼자. 현란했다. 이게 라디오 스트리머의 진행 능력인가. 간다. 안녕. 앞에 사다리차가. 저게 좀 연식이 오래된 사다리차여가지고. 잘 가. 잠깐만 있었네.
속에 올려요. 저도 바꾸고 싶은데 저도 받는 일당이 많지가 않는 터라. 아이씨, 이건 또 왜 이렇게 개판이야. 연속 세 번. 레이더. 왜 이도 알려주세요? 알고 있는 줄 알았죠.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춤추는 거 보면서 갔는데. 와, 탈주하고 싶다. 왜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상자 뽑는데 계속 시체가 나와요. 복권 사셔야겠네. 야, 이런 걸로 복권을 샀으면 난 벌써 지금 억만장자야. 아 맞네요. 난 맨날 쓰레기만 나와가지고. 그래도 유효표 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착착착착 청소를 잘. 왜 또 뭐? 보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저기 가 있으세요. 뭘 아무 일도 제발. 없어. 쓰러진 물통 들고 나한테 달려오면서 막 이걸로 가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아니요. 쏟았지. 저기 가 있으시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 가 있으. 났네 또. 왜 이렇게 더러워? 아까 원래 그랬거든요. 또 쓰레기. I am 맘맘. 저 좀 잘하는 것 같죠? 알아요 알아요. 정말 잘한다. 영혼이 없어요. 다시 해주세요. 정말 너무 잘한다.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되게 잘하잖아. 야 나 진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총알구멍 잘 메꾸는 사람 처음 봤어. 하나 둘 셋 넷? 저 완전 잘해요. 하나 둘 셋. 저거 내가 할 때마다 수세해야 되나요 혹시? 됐다. 계속 끝. 하다 보면 대충. 아니 오른쪽에도 있어. 오른쪽.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야 너 어디가? 근데 연애를 좀 해보셨다면서요. 네네. 가장 안 좋게 헤어진 거 썰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안 좋게 헤어진 거요? 같이 그 남자 안... 욕하게. 아 진짜? 저 제일 어이없었던 거 하나 있어요. 고등학생 때거든요. 걔가 먼저 고백해가지고 사귀었는데요. 그러면 썰 있으신가요? 졸리님. 저요? 썰을 풀면 안 되는 입장이지 않을까요? 저는 희쁨이밖에 몰라요. 그럼요. 첫사랑이었고. 그럼요 그럼요. 지랄하네. 지랄하네. 율포씨 20대 초반이래요. 나이를 정확하게 공개는 안 하셨다고 해서. 근데 딱히 공개 안 한다고 불편한 점도 없고. 그냥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할 수 있다는 점과 나보다 어린 사람 율포라고 하는 점 정도요. 속보가 좀 많이 꼬여요 나이 공개 안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다 밝혀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저 그럼 비고이니까 막 야해도 되나요? 이긴다.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장난이죠. 더 못해요. 야 이런 거 제가 반말 원래 잘 못해요. 딱 봐도 공손해 보여 사람이. 감사합니다. 말투에서 그런 게 느껴지잖아. 희쁨이 너도 겸손하다고? 넌 경박 그 자체? 아 미안하다. 오지 말아줘. A few inches later. 죽는다. 소름 끼쳐. 무서워. 깜짝 놀랐네. I am 맘맘.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부부 브이로그. 그런 거 한번 찍어보시면 어때요? 저희도 브이로그를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안 찍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사이가 정말 좋고 잘 맞는 부부여도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음으로 인해서 사이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느꼈어요. 여러분 슬리님 정강이 참여 얼마 줄 거예요? 5,000원. 근데 확실히 연애할 때랑 결혼했을 때랑은 다른가요? 차원이 다르죠. 뭐가 다를까? 그래도 계속 같이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너무 좋다. 장단점이 있죠. 완벽하게 좋다고만은 할 수 없지. 그렇군요.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아이 진짜 쓰레기 미친 거 아니냐? 자꾸 나와요 실제가. 스트레스. 맞아. 장점은 같이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네. 같이 있다는 게 단점이지. 뭐지? 공존 아닌데? 저는 이게 되게 팔불출처럼 들릴 수 있는데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결혼을 했을 때 단점을 거의 못 느꼈어요. 저는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드디어 완벽한 완전체가 되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의 모든 부부들의 불만사항을 들어보면은 개인 시간이 없다? 혼자만에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연애는 같이 데이트하고 집에 딱 돌아가면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외로워지면은 연락하고 이제 만나고 그럴 수 있는데 부부는 평생을 같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단점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계속 같이 있어도 좋으니까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나야 성공적인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 잘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 하, 또 이렇게 한 여자의 마음을 내가. 아, 나 진짜 플레이니 1등 신부. 어? 죄송해요. 어 뭐야 내 덜렁이 어디 갔어? 아 나의 실수. 어 저 피자하고 그걸 발견했는데 저기 옷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디? 여기. 뭐야 저기 피가 어떻게 튀었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좋은 가장의 예네요. 가라 유부장! 아니 이게 맞나? 레이데요. 어 이게 끝인데 어떡하려고. 고무고무 대걸레! 어머 잠깐. 오케이 이건 버그가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닦을게요. 에? 방금 하늘 날아서는데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방장만의 특권이죠. 뭐지 고인물인가? 치트라고 엄마. 어 그러면 다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깨끗한데? 3번 눌러보실래요? 이게 뭘까요? 아 깨끗한데 더러운지 심장이 붙는 거. 제가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뭔데요? 좌클릭, 네. 우클릭이 서로 다릅니다. 어? 무슨 차이일까요? 파란색이랑 초록색이요. 이거 아니에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드려. 아. 그래서 이제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네, 초록색이 피, 쓰레기는 파란색, 보라색, 맞죠? 일단 맞긴 맞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무기물과 유기물 차이. 어허. 되게 큰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막 오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러고 그냥 끝나네. 뭐지? 아, 그렇군요. 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오케이. 아니. 아 유. 끝난 건가요, 그럼? 진지하게 탐지를 좀 해봅시다. 좌클릭 네. 우클릭을 번갈아 가면서 조금이라도 미동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래요. 원래 이 게임 플레이 타임의 95% 정도는 대충 청소 다 하고 나머지 숨어 있는 찌끄레기들 찾는 거. 그게 플레이 타임의 95%지. 아니 잘했다. 비세라 2 나오면 턱상하겠다고요? 와 비세라 2 나오면 진짜 나의 시대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꽤 하지 않아요? 진짜 청소 아닌가? 요즘 좀 핫해졌죠? 제가 그거를 좀 컨텐츠화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하더라고요. 되게 뿌듯합니다. 사람들이 청소하는 거 보면. 팔자주름이 좀 심하시네요. 수염이 이쁘시네요. 저 수염 있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뻥이야. 승급복이요. 율프씨, 굿즈는 생각 없으세요? 좀 더 나중에 하려고요. 이제 굿즈 좀 사주시죠.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링크를 누르시면은 제 굿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보도록... 이리 와보세요. 네. 자, 이게 퇴근 기계입니다. 아, 근데 네. 지금은 방장밖에 퇴근을 못하니까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익셉셔널. 자, 오늘의 청소 퍼센트는 104%. 한 2시간 정도 한 줄 알았는데 1시간 반밖에 안 됐네. 1시간 반 했어요? 짧게 청소했구나. 이게 진짜 작은 맵이어서 그렇고 제대로 된 스케일의 맵을 하면 한 4시간 이렇게 걸려요. 4시간? 미쳤다. 이제 그거를 우리 편집자님은 죽어라 편집하고 자르고 해가지고 30분 정도로 만드시는 거죠. 듣고 있나 미래의 편집자? 웃어? 너 웃음이 나와? 자 오늘 청소 같이 해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너무 편하게 해서 너무 재밌게 했어요. 되게 걱정했는데 너무 진행 잘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 마무리 좋았고 이제 나랑은 아는 사람이네 그지? 친한 사람. 대걸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어리버리 하는 거 봐. 우클릭! 우클릭이 싸대기야. 우클릭. 그렇지. 이런 게 있었어요? 좋아. 몰랐구나. 우리 이제 베프라고. 자 퇴근하러 갑시다. 이 문을 네. 누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 해볼래요. 잘가. 예스. 오. 자 오늘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해봤던 율프씨와의 청소게임. 진짜 저도 편안하게 했던 것 같네요.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마저 마무리하러 가시죠. 저도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아들 안녕.